AI가 빛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AI로 돈을 벌어대고, 엔트로픽은 AI로 돈을 받아대고, 구글은 AI 소스를 공짜로 주고, 군대는 AI로 적을 쓰러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도서에서 소개하는 자신의 결함을 성공으로 바꾼 가수 이야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한 소녀는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문제였죠. 입이 크고 뻐드렁니가 튀어나왔기 때문이죠. 그녀는 윗입술을 최대한 끌어내려 뻐드렁니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멋지게 보이려는 노력이 도리어 웃음을 사고 말았죠. 이대로는 그녀의 가수의 경력이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의 노래를 들었던 한 남성이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았죠. 그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봐요. 당신이 노래하는 모습을 봤는데 자꾸만 뭘 감추려고 하는군요. 뻐드렁니가 부끄러운 게 맞죠?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어때서요? 아니, 뻐드렁니가 났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감추려고 애쓰지 말아요. 자신 있게 입을 벌리고 노래하세요. 당신이 당당하게 노래하면 사람들도 좋아할 겁니다. 심지어 그 뻐드렁니 덕분에 많은 돈을 벌게 될 거예요. 그녀는 카스 데일리라는 가수인데요. 그의 충고에 따라서 자신의 치아 상태를 개의치 않기로 하고 이후로는 관객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열정적으로 노래한 결과 그녀는 영화와 라디오 분야에서 톱스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흉내내는 코미디언까지 있을 정도였죠. 윌터 롤리경이 말했습니다. 나는 셰익스피어에 필적하는 책을 쓸 수 없다. 하지만 내 책이라면 쓸 수 있다. 언덕 꼭대기에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에 관목이 되십시오. 다만 시냇가에서 가장 좋은 관목이 되십시오. 태양이 될 수 없다면 별이 되십시오. 이기고 지는 건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고 다른 사람은 별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않고 나를 찾고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그니피센트 7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회계연도 중 매출 성장의 큰 기업 그래프를 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는 10% 내외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만 120%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예측은 월스트리트 추정치를 뛰어넘으면서 약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21.9 빌리언 달러를 예상했는데요. 24 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다른 칩 제조업체인 AMD,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같은 날 상승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죠. 울프 리서치의 분석가 크리스는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력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젠슨 황도 분석가와의 전화에서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AMD,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회사들이 AI 컴퓨팅을 위한 하드웨어 투자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들이 엔비디아 매출의 거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고객입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말에 H100의 후속작인 H200 칩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B100 모델로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계획입니다. 젠슨황은 AI 기술을 정부와 기업에 홍보하고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기술 랠리로 S&P 지수가 1년 만에 최고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기술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3%가 상승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이 S&P 500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AI, 특히 엔비디아가 이런 붐을 주도하고 있죠. 칼슨그룹의 라이안 데릭은 죽음, 세금, 엔비디아의 수익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손을 떼야 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전체적인 이야기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애플을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선진국 기업에 거의 동일한 주가 수익 배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베조스와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요. 오픈 AI도 합류를 했습니다. 피겨 AI라는 회사인데요. 인텔, 삼성, 아마존부터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빌리언 달러 가치의 회사인데요. 0.7빌리언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피규어에서는 인간처럼 보이고 움직이는 로봇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부적합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노동력을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AI 로봇 산업은 최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지원하는 노르웨이 로봇 스타트업 1X 테크놀로지스, 캐나다의 생츄어리 AI,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등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 아마존도 그들의 창고에서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AI의 가장 인기 있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인 엔트로픽의 자금 조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유혹이 실리콘밸리의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작년에 7.3빌리언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엔트로픽이라는 이 회사는 구글, 아마존, 맨노 벤처스 등의 투자자들로부터 1년 동안 자금을 조달해 왔습니다. 챗봇 클로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엔트로픽의 창업자들은 오픈 AI에서 일하던 인공지능 전문가들입니다. 엔트로픽에 투자한 회사들은 엔트로픽에서 만든 기술을 사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모금된 자금 중 일부가 투자자들에게 다시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탠퍼드 교수인 일리아 스트리블리에프는 시장에서 승자를 놓치면 게임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 엔트로픽은 FTX 암호화폐 거래소 창립자인 샘 뱅크먼 프리드와 그의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크진 않지만 이들로부터 508밀리언 달러를 투자를 받아 기반을 다졌습니다. 2022년 11월 FTX가 파산 신청을 하고 경영권이 넘겨졌을 때 엔트로픽의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오픈 AI가 AI 기반 챗봇인 챗GPT를 출시하면서 전망이 바뀌었습니다. 오픈 AI에서 일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엔트로픽이 개발이 됐기 때문이죠. 이것으로 인해 엔트로픽이 주목을 받았고요. 구글은 첫 번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구글은 챗봇을 지원하는 AI 중 일부 소스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메타가 작년에 챗봇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원시 컴퓨터 코드를 공유했었는데요. 경쟁사들은 메타가 잘 이해되지 않고 심지어 위험한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고 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의 공유가 잠재적인 위험보다 이점이 더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구글은 젠마2B와 젠마7 모델을 공개했는데요. 이 모델은 구글의 챗봇과 유사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글은 자사의 플래그십 AI 모델인 제미니는 무료로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은 AI 랠리에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 겁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AI 기업 빅테크 랠리 속에서 공매도가 사라졌습니다. 5개월 전에 엔비디아에 거품이 있다고 주장을 한 롭 안토니가 있습니다. 그는 대형 시장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9월 경고 이후에 거품은 약 800빌리언 달러가 더 커졌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약세 베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로센블러트 세큐리티는 엔비디아 목표가를 현재 거래되는 수준보다 75% 이상 높은 1,400달러로 높였습니다. 멕시코의 주지사는 테슬라에게 건설 시작을 요청했습니다. 새로운 레온 주지사 사무엘 가르시아는 테슬라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멕시코주에 계획된 공장 건설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가르시아는 지난 토요일 라 와테스카 생태공원에서 테슬라에게 늦어도 3월에 오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테슬라는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것이죠. 테슬라는 지방정부 인센티브로 153밀리언 달러의 도움을 받아서 기가팩토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 계획이죠. AI가 만들어가는 세상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에는 AI 기능이 가득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나요? 구글과 삼성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메시지의 어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상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친구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같으면 안 되겠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의 챗 어시스트와 구글의 매직 컴포즈 도구는 생성 AI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맛깔스럽게 표현합니다. 문자 메시지 사례가 있는데요. 원본 메시지를 캐주얼하게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메일을 요우로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캐주얼은 원본보다 더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 응답을 보면요.
원래 메시지보다 거의 두 배나 길게 전문적으로 써줬습니다. 두 번째는 녹음 내용을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구글의 픽셀스와 삼성의 최신 휴대폰에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녹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녹음 내용을 완전한 스크립트로 변환합니다. 이제 회의나 강의 중에 너무 많은 메모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기능은 충분히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방금 들었던 내용을 몇 초 후에 읽을 수 있는 판독값을 생성해줍니다. 회의를 할 때는 여러 명이 참석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어 나중에 대화를 훑어보아야 할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구글 버전은 실시간 대본도 제공합니다. AI 전문가들은 챗GPT가 군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픈 AI나 아마존은 이번 주 국방부가 주최한 모임에서 AI 시스템을 홍보했습니다. 군대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될지 소개한 것이죠. 오픈 AI의 매튜는 러시아 해킹 그룹 내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어떻게 해독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대화는 러시아의 인터넷 속어로 작성이 되었는데요. 매튜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팀에는 러시아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챗GPT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대규모 언어 모델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경쟁국, 특히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 우위를 유지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기된 문제가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김강민 육군 중령은 심포지엄에서 AI 오작동으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 가능성과 AI를 겨냥한 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AI 무기 시스템을 개발 단계부터 꼼꼼하게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PCE는 이번 주 목요일 29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이 지표는 1년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향후 몇 달 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치를 더욱 낮출 수도 있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은 차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지난 토요일 버크셔 해서웨이 수익과 함께 연례 주주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버크셔는 거래 부족으로 현금 더미가 16.8빌리언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눈이 번쩍 뜨이는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의미 있는 거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현금 더미가 신기록을 세웠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버크셔 해서웨이는 높은 이자율과 온화한 날씨 때문에 보험 수익과 투자 수익 또한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6.63빌리언 달러에서 8.48빌리언 달러의 영업이익을 보고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미국 외에는 투자할 만한 후보자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올레그한이라는 보험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11.6빌리언 달러의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의 주식을 사들였죠. 버핏은 매력적인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에 2.2빌리언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17%가 상승했고요. 지난 7거래일 동안 각각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전략을 개발하고 실패에서 배우고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큰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 이런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